시편 21편입니다. 이제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찾을 것이다. 이 왕이 이제 뭐를 어느 왕을 뜻하는지 이제 시편 21편이 이제 요렇고 22편에 가면은 우리가 나는 메시아 왕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오고 뭐 여기 보면은 그도 제비 뽑나이다 이 나오는데 자 21편도 이제 일종의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이제 그 그런 예언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 왕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자, 여기 왕이 누구를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예. 좀 더 읽어 봐야 될 것 같죠. 자, 이거 뭐예요? 네. 그렇죠. 여기 왜냐면은 이 자기를 칭송하는 거는요 좀 속보이고 그렇죠 재미가 없어. 네. 내가 우리가 내 못난 얼굴 보는 것보다는요 민의 얼굴 보는 게 좋잖아요. 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 뭐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이음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도요 여기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아까 왕의 영광이겠죠. 여기 7절도 뭐라 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제. 예. 그리고 또 8절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이제 계속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자 이제 계속 왕 이야기하고 있고 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근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왕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예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편도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어떻게 하든 뭘, 내가 죄를 짓든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